31페이지 2번의 과표 크기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세리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또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 이렇게 나옵니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이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게 어떤 거라겠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누진? 어디서 나와요? 누진세가? 전기세에서 나와요. 전기세에서 나오죠. 뭐 아시겠지만 뭐 작년에 뭐 전기세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마이크 많이 들어가지고 뭐 100만 원 넘게 나왔다. 이런 얘기 많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쓰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기용품이. 그죠? 에어컨은 막 당연히 기름 많이 먹, 전기 많이 먹고. 보통 제일 많이 먹는 전자제품이 뭔지 아세요? 밥솥이에요. 밥솥. 전기밥솥. 전기밥솥이 밥, 전기 엄청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한번 해가지고 막 며칠씩 넣어놓고 막 남편 며칠씩 밥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죠? 한번 넣으면 막 일주일씩 가도 밥이 멀쩡하죠. 전기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그럼 남편은 일주일 내내 그 밥을 먹는 거죠. 똑같은 밥 먹고. 그죠? 불쌍하다니까. 남편 계속 생각하지만. 그죠? 그리고 밥몇끼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아,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밥을 집에서 안 먹잖아요. 저는 집에서 밥 먹죠. 나와 있으니까. 그죠? 집에서 밥만 먹죠. 나와서 다 먹으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밥은 가끔 해줘. 그리고. 그리고 주말에 되면 라면 좀 끓여주고. 그 이번에 그 강식당에서 그 TV 거기서 강호동이가 라면 끓여준 거 있어요. 탕수육 라면. 그 레시피 어제 한끼 줍쉬인가 보니까 거기 나오대. 그죠? 레시피 되게 간단하더만요. 그게 저기 알려준 거예요. 백종원이가. 하나같이 다 맛있다고 그러죠. 그게 끓여주니까. 근데 그 양념이 간단하더만요. 보니까 대파하고 양파를 썰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걔가 물이 나오죠. 양파에서. 그리고 거기다 고춧가루를 넣고요. 그렇게 졸이는 거예요. 그 물기 없어질 때까지. 그 세 개만 하면 세 개만. 그리고 라면 끓이는 대신 물을 한 개당 700ml 정도 잡아요. 물을 좀 넉넉하게 잡더라고. 그리고 거기다 그냥 그것만 넣는 거예요. 양념. 그리고 탕수육 쫙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먹는데 진짜 맛있다고 그래, 다. 그 걔들이 어제는 끓여주더라고, 진짜. 거기 방문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다 맛있대요. 레시피 별거 없더라고. 그런 거 한번 해줘봐. 그쵸? 그런 거좀 해줘봐. 저는 와이프가 어제 푸더니 해준다 했어요. 주말에 해준다 했는데. 가봐야 알죠. 여러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줘보세요. 그런 거 해장으로도 딱 좋대. 그러니까. 딱 얼큰하니, 고춧가루 딱 들어가니까. 그죠? 그런 것좀 해주고 그래. 그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날로만 공부만 하는 거잖아. 이것도 내가 다 보고 예언하고 알려주는 거잖아. 지금 해주라고. 음식 레시피까지 알려주는데 뭐. 그 여러분 한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공부도 안 해. 그거 하나 하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보시면 비례는 뭐냐면 지금 얘네들은 얘랑 관련된 거예요. 과표. 얘가 커지면 높아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게 누진이고 항상 일정을 뭐라고 한다? 비례세를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억 원짜리 땅을 샀어요. 1억 원짜리 땅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4%거든요. 1억 원짜리 땅을. 근데 옆에 땅은요, 이거보다 훨씬 크고, 모양도 이뻐요. 그게 얼마냐니까 5억이래요. 자, 이 5억짜리 땅을 사면, 취득세를 매매로 사면 얼마일까요, 세율이? 4%죠. 매매는 다 4%야. 그죠?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이걸 뭐라 그래? 비례세를 그래요. 누진은 대표적인 게 양도세인데, 소득세가 6에서 42% 이렇게 돼 있습니다. 7단계로 돼 있죠. 뭐 이건 이제 개정상이죠. 작년까지 6에서 40이었다가 요번에 개정돼서 42%로 간 거죠. 얘가 그러면 6, 15, 24, 35, 38, 40, 4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지금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얘는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이게 금액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1200 이하, 1200 초과, 4600 이하, 4600 초과, 8300 이하, 8300 초과, 1억 5천 이하,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3억 초과, 5억 이하, 5억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커지면서 누진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누진, 앞으로 다 모든 누진은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여기에 이런 말이 붙었어요. 초과 누진이라고 돼 있어요. 초과 누진. 그죠? 자, 이거는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뒤에 이제 초과 누진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얘는 또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조세에 나오는 누진세는 전부 다 초과 누진세를 구조로 돼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얘 구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만 쓰면 1200 이하는 6%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구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1200만 원 초과 그리고 46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여기가 이제 15%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그 다음 구간 4600, 8000, 거의 24%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양도세 과표가 3000만 원이다. 그러면 얘는 세율이 몇 프로냐 그 얘기죠. 여기다가 15% 이렇게 하면 얘는 단순 누진이에요. 이게 아니라
여기다 심판한 게 아니라, 그쵸? 여기 써 있잖아. 15%는 3,000이 15%가 아니라 이 중에서 1,200 초과되고 4,600까지 금액만 15%라는 뜻입니다. 그럼 1,200만 원은 여기 이하. 그죠? 또 6%. 72만 원이죠. 그럼 얘는 72만 원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죠. 플러스 1,200 초과되는 금액에 얼마?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7,000이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4,600까지는 여기서 계산하면 582만 원 나오고 플러스 4,600 초과되는 금액에 24% 이렇게 가요. 그럼 결국은 전부 다 24, 30 이렇게 가는데 전부 다 앞에가 뭐가 붙어? 초과 금액, 초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진이 전체가 아니라 뭐?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양도세가 대표적으로 6에서 42%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개정사항이니까 나중에 뭐 소득세 가면 나오죠. 계속. 그죠? 그렇게 가시면 되죠. 자, 그래서 비례와 누진은 과표 크기 변화 유무에 따라 비례와 누진으로 나눠진다 해서 거기 비례 누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가시고 넘어가서 32페이지 그 박스에 보시면 지방세의 세율 적용에 대한 분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정 표준 제한 임의 세율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표준 세율이죠. 중간에 두 번째 거. 자, 그걸 좀 보세요. 표준 세율.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익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고 한다? 표준 세율 그럽니다. 그럼 얘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됐죠? 표준 세율. 그러면 우리가 거기 배우는 지방세 세 개 있죠? 걔네들은 다 뭘로 되어 있다? 표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 세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제가 취득세 매매로 사면 세율이 얼마라겠죠? 4%. 그죠? 이거가 이제 표준세율 이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일정 범위에서. 얼마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그러면 이거의 4%의 반절이니까 2%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 더하거나 감 빼거나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더해서 얼마? 6% 빼서 2%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이 세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표준세율 뜻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조례로 정하거든요. 조례. 조례가 뭐냐면 지방의회 통과되면 조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도세니까 만약에 강원도에서 세율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원도의회에서 협의해가지고 얘들이 야 우리 강원도는 5%로 가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야 우리는 그냥 3%만 하자. 통과되면 강원도는 5%, 3%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안 하죠, 근데. 그죠? 이걸 뭐 도지사가 굳이 4%짜리 5% 올릴 필요가 없죠. 왜? 그러면 자기는 정계 은퇴한다는 얘기잖아. 이거 해놓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뽑아주죠. 낮추면 또 재정이 문제가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가능은 하다는 거지. 그래서 범위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이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배우잖아요. 그러면 세율 파트 가면 다 이게 나와요. 밑에다 얘는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세목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 비율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그 표준세율만 잘 보시면 됩니다. 4번은 뭐 세액 계산은 풀 거 없고요. 오른쪽에 5번에 뭐 있어요? 과세기간이라는 거예요. 과세기간. 그렇죠? 과세기간 이렇게 됐죠? 과세기간.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으로 세금을 언제까지 발생된 걸 이때까지라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걸 과세기간 그러는데 대표적인 소득세거든요. 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직장 다니면 월급 받는 게 대표적인 소득이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되죠. 자, 그럼 걔는 어떻게 냅니까, 세금을? 달달이 됩니까? 분기별로 됩니까? 1년 단위로 됩니까? 1년 단위로 됩니다. 왜? 법이 이렇게 됐잖아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걸 매번 내지 말고 이걸 1년치 다 몰아서 여기서 한꺼번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세 기간이니까 1년. 근데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 이거는 1년에 두 번 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도 과세기간 맞잖아요. 근데 6개월 단위로 가는 거죠, 6개월 단위로. 그래서 다음 달 25일, 다음 달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얘는 근데 1년으로 가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세금 부담이 큽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이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치 한꺼번에 해버리면, 못 냅니다. 왜? 사실은 자기 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다 쓴단 말이에요. 중간에 다 사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낼 때는 나중에 생돈 내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부담이 크니까 금액이 커져서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6개월 단위로 내고 그것도 중간에 예정신고도 있어요. 3개월 지나면 그 다음 달에 예정신고 미리 합니다. 왜? 그게 다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쪽 금액이 작을 때 미리 내라는 거죠. 근데 몰아버리면 나중에 여기서 가면 엄청 커지죠. 그러면 이거 세금 못 걷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또 중간에 세금을 걷어야 걔들 사용할 거 아니에요, 미리. 그러니까 돈을 중간중간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연말정산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세금 걷는 이유도 있고 해서 얘는 기간이 6개월 단위로 가. 근데 이것도 과세 기간인 거죠, 결국. 그죠? 그리고 법인세도 있습니다.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죠, 정관으로. 그러니까 걔네 정관으로 기간을 정하는 거죠. 물론 자기 마음대로 정하긴 하는데 막 기간을 50개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1년 넘어가면 안 되고 그 기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결국 다 뭘 말하는 거야? 그걸 과세 기간이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33페이지 5번 과세 기간 해가지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원칙이죠. 근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돌아가시면 돌아가셔도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은 못 가셔요. 그죠? 세금은 내고 가셔야 돼. 근데 이미 가셨어? 그럼 어떻게 돼? 가셨는데 어떻게 내? 상속됩니다. 상속. 상속이 돼. 그래서 상속인이 세금을 내야 돼요.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상속을 받았을 때 부채가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덜컥 받으면 그 부채를 다 갚아야 됩니다. 본인이. 상속을 받아버리면. 그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부채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사업하다 보면. 그때 어떻게? 아,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를 하게 되면 자기만 사는 거예요.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순위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순위가 포기하면 안 없어지고 2순위로 넘어가요. 그리고 2순위가 눈치채고 포기하면 3순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 때리던 4순위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걔는 무슨 뜻이야? 내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내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통치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완전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그걸 하는 게 좋아요. 상속 재산과 부채가 비율을 확실히 모르겠다. 일단 그러면 일단 한정승인 신청해놓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으면 세금 퉁치고 남으면 상속되는 거고 만약에 부족하면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채무가 10억인데 상속 5억이야. 그럼 그걸로 퉁치고 끝나는 거야. 근데 포기해버리면 넘어가요. 그죠? 이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포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기간 지나버리면 자동 상속이 되죠. 그럼 세금 다 내야 됩니다. 부채까지. 옛날에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초등학생이 친정불량자 된 애가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다 얘가 하나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상속이 돼. 걔가 상속인이야. 그 아버지 그 부채 같은 게 얘한테 상속이 돼버렸어. 그게 모르잖아요. 걔한테 막 독촉장 보내고 하는 거야. 안 되니까 신용불량 울리고 막 그랬어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시끌시끌했죠. 근데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할 말이 걔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걔가 상속인이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걔가 이제 어떻게 뉴스 나오고 시끄러우니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 갚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신용불량 풀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죠, 결국은. 근데 그게 그런 문제예요. 왜? 그냥 넘어가거든요, 바로. 그쵸? 그렇죠?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출국하면 세금 내고 1월 1일부터 출국 일까지는 과세하겠다. 그래서 얘는 과세기간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법인세는 정관에 따라 정한 기간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1기분, 2기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소비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모르고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부가가치세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는 얘가 왜 걔랑 똑같냐면 이건 따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니까 원주시에서 자기들이 지방소비세면 얼마를 내라 이게 아니라 국세를 지방이 재정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세를 일부를 얘한테 이렇게 줘요. 근데 현찰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목을 만든 거예요. 뭐를? 지방소비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뭘 주냐면 부가가치세 일부를 줘요.
근데 부가가세 일부를 지방세 명목으로 주는 거죠. 그게 뭐야? 지방소비세예요. 그럼 얘는 결국은 누가 내는 거나 똑같은 거야. 부가가치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 똑같은 거죠. 왜? 그걸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누굴 따라간다? 부가가치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세기간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얘는 같이 묶어가요. 부가가치세 누구랑? 지방소비세랑 묶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11%인가 주죠, 아마?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11%, 옛날에 11% 정도 준다고 했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그래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주시면 되고. 그 다음 6번 법정신고기한은 지금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뒤에서 세목을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읽으면 다 뻔히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따로 공부하면 되게 내용이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이런 건 그냥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수정. 33페이지 6번에 동그라미 3번 재산세라고 돼 있죠? 거기 디귿번에 주택이라고 돼 있죠? 그쵸? 거기 굵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10만원 이하. 걔를 고쳐주세요. 20만원.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지금 고치세요. 지금 나중에 고치면 나중에 못 고쳐요. 나중에 보면 분명히 있어. 3월 달에 보면은 20만 원. 그러니까 이거 20만 원이야? 이런 사람 분명히 있다 이 중에. 괜히 그 옆 사람도 괜히 물어보자고. 옆 사람도 20만 원 안 고쳐놨는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둘이 같이 걸리지 말고 다 고쳤죠? 손자도 30만 원 그러지 말고 여기 써놨죠. 여기 그대로 보고 쓰세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똘망똘망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멍해집니다. 점점 갈수록 가지고 단순한 걸 몰라 막 이런 것도 못 고쳐. 나중에 엉뚱한 소리 막 그래.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뭐가 션내비라고 했었고 막 그런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그렇죠? 다 고쳤죠? 개정됐어 이게. 그러니까 이 그런 얘기잖아요. 주택은 2분의 1씩 내거든요. 반절은 7월 달에 내고 반절은 9월에 내는데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7월 달에 부과하자 그런 기준이 그 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개정돼가지고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반씩 안 내고 7월 달에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야. 빨리빨리 세금을 걷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비용도 줄이는 거죠. 비용도. 그죠? 그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개정상이기도 하고 원래 10만 원 이하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재산세에서. 그죠? 또 개정됐으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20으로 고쳐줘라. 자, 자. 넘어가고 34페이지 7번. 납세지라고 돼 있죠. 납세지. 이건 아까 우리 했죠. 물세, 인세 할 때. 지방세는 지자체에다 내는데 뭐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디다 낸다? 물건의 소재지. 즉, 부동산 소재지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강도 도미쿠, 시군구라고 돼 있죠. 그죠? 국세는 어디라 하겠어요? 세무서. 어디 있는 세무서?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래서 개인의 경우 거주자만 보세요.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그랬죠? 세무서.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조세 징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죠. 그죠?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만 배웁니다. 왜?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하나는 뭐다? 신고납. 또 하나는 보통징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말했죠. 네가 알아서 세금 신고하고 돈도 네가 내라 하는 얘기고 이거는 뭐다? 뭐가 날라오는 거다? 고지서 날라오는 건 다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뜩 보내서 언제까지 세금 내라. 그때까지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보통 징수 그럽니다. 그럼 말했죠? 우리가 배우는 조세도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뜻이 여러분이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동산을 어떻게 쓸 때 할 수 있다 했죠? 내가? 그렇죠. 매매 즉 사고 팔았을 때 할 수 있죠. 결국 신고납부조세는 사고팔 때 내는 조세만 신고납부조세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고팔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 이 세 개가 신고납부조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징수는 이제 뭐냐면 내가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죠. 재산세는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왜? 나는 그냥 뭐만 하고 있는 거야? 보유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신고를 못 하죠. 그러니까 과세권자는 나한테 세금을 걷어가야 되니까 걔네들이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서 뭘 보내죠?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자, 보시면 교재는 요 가로 안에 요 국세는 신고 납세, 여기는 정부 부과가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해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고 납부나 신고 납세나 같은 얘기예요. 둘 다 신고하고 돈 내라는 얘기죠.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얘도 뭐예요? 보유세인 뭐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보통징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기간을 정해줄 거 아니에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라. 기간을 정해주겠죠? 자, 근데 뭐가 있어? 이거를 이행을 안 하는 경우죠. 취득세 신고를 안 해. 얘를 기한 내 돈을 안 내. 가만 놔두면 아무도 세금을 안 낸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있다? 제재라며, 제재를. 그래서 말을 안 들었으니까 돈을 더 내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가산한다 그랬죠? 가산한다 그러는데 이때 내는 추가 내는 금액의 용어가 다르다겠죠? 얘는 뭐라고 한다? 가산세. 그러고 얘는 가산금. 세금에서 그때 글자 잘 기억하셔야겠죠? 잘 처음 보시면은 이게 끝나는 게 시옷으로 끝나니까 시작도 뭘로 했다? 시옷으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시시시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보거든.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보거든. 이렇게 화장실 가서 세 번 마시라겠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멍때리고 앉아서 뭐해? 이런 걸 해야겠지. 그럼 소변도 잘 나와. 그죠? 실제 어렸을 때 왜 엄마들이 애 오줌 들 때 이렇게 앉혀놓고 붙잡고 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기 그 말을 하면 실제 소변이 잘 나옵니다. 가만 놔두는 것보다 가만 있다가 엄마가 쉬 그러면 오줌 막 뚫고 그러잖아. 그죠? 화장실 앉아서 쉬 하면 쉬가 나와. 그래서 신고 납부는 가산세. 이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얘는 가산금이에요. 고지서가 나오니까 가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근데 가산세 용어가 이제 이게 종류가 있습니다. 가산세. 얘는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용어가 이런 걸 했죠.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럼 가산세 종류는 기본적으로 그 법이 정한 의무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자, 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원래는 신고할 의무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원칙적으로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가산세도 기본적으로 신고했을 때, 안 했을 때와 납부 안 했을 때에서 가산세가 두 개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일단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얘는 다시 종류가 네 개가 있다 했죠.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과소신고 그리고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종류가 이렇게 나누면 두 개는 안 되죠? 일반하고 부정. 자, 부정의 의미는 뭐다? 고의적으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일부러 신고를 안 하거나 과소신고했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너도 죽는다겠죠? 걸렸어? 그럼 너도 한번 죽어봐. 죽을 사자. 죽을 사자에서 얼마? 40%. 가산세가 40%예요. 얘는 고의적이니까 너도 세금으로 죽어봐라. 죽을 사자에 40%.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근데 고의성 없다는 얘기죠. 일반은. 그죠? 근데 얘는 무신고고, 얘는 과소신고예요. 무신고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거고, 과소를 하긴 한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이 가산세를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왜? 얘는 신고 아예 안 했고, 나는 하긴 했는데 똑같다.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상대적으로 착하다겠어요? 과소신고. 얘는 신고를 하긴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예 안 했으니까 이거 반절 20%.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그거 반절 10% 이렇게 가는 거죠. 일반은 무신고는 20이고 과소는 10%입니다. 부정은 둘 다 40. 왜 그런다 했어요?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겠죠? 둘 다 싸가지 없는 건 똑같아요. 둘 다 신고를 고의적으로 안 했으니까 너 한번 둘 다 죽어봐. 얼마? 4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납부는 하루 지날 때마다 0.03%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내는 거죠.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물고 돈 계속 안 내면 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계산해가지고 계속 붙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1년 365일, 1년 지나면 여기에 0.03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1년 있다 내면 얘가 10.95%가 나옵니다. 얘는 계속 내는 거죠. 그럼 2년 지나, 10년 지나, 그럼 나중에 10년 넘어가 원금 넘어가죠. 원금 넘어가. 그래서 얘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 무제한 아니고 100분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그렇죠? 얘는 지방세만 해도 됩니다. 지방세만. 국세는 아니고. 그러니까 취득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계속 안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얼마까지만 나와? 750까지 나오고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뜻이죠.
자, 이거는 처음에 나왔었어요. 이것도 몇 년 전에 최근에 나왔는데 이거로 나왔죠. 다음 중 가산세로 오른 걸 고르시 오지선다행이니까 이거 다섯 개 나왔어요. 그대로 딱 다섯 개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건 완전 서비스 문제지. 막 그냥 조금 기분 나쁘죠.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문제를 낸 거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씨, 그때 그렇게 나왔으면 다 맞지. 뭐 그걸 못 만져.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풀어봐봐. 그럼 뭐라 그래? 지난 기출문제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정도면 다 풀지. 우리는 이렇게만 나오면 다 아껴가겠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 그 수준으로. 근데 뭐라 끝나고 뭐라 그래? 너무 어렵다는 거야, 문제가. 야, 우리 때가 시험 제일 어려웠어. 하나같이 자기가 제일 어렵대. 봐봐, 작년 시험 본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시험 어쩌냐 그러면 겁나게 어려웠다고 그래. 그럼 그 전년도 무시문제 물어봐. 우리 때가 더 어려웠다고 그래. 다 그래, 그래. 어렵게 안 나와요. 그거 나와, 그냥 있는 거. 이런 식이 나와. 근데 이걸 못 맞추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반복해서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실수만 안 하면. 그죠? 그래서 가산세는 이게 두 개가 있다. 하시면 되고요. 가산금도 종류가 두 개인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일반 가산금이라는 게 있고, 중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는 일단 뭐가 나와야 돼? 가산금이 붙으려면 일단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고지서가 먼저 나와야죠. 고지서.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재산세 고지를 받잖아. 이렇게. 그러면 납기가 있어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세금고지서 보시면 그 고지서의 금액이 몇 개 써 있다 있어요? 두 개. 항상 두 개입니다. 납기 내 금액과 후 금액이 있습니다. 내 금액은 요 기한에 내면 그냥 납기 내 금액을 내면 되는데 기한 지나버리면 가산금을 내야 돼요. 이때 붙는 가산금이 무조건 일단 3%가 붙습니다. 무조건 3%. 그러면 이 말은 재산세가 7월 31일까지 내라고 나왔는데 안 내면 3%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서를 한 장에다가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원금만 내보내면 얘가 31일까지 안 내버리면 어차피 어떻게 해야 돼? 원금에 3% 붙여 다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한 장에다가 내 금액과 후 금액을 붙여서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반 가산금은 요 기한 내 안 냈을 때 3% 붙는 거고. 자, 문제는 뭐예요? 얘가 3% 붙었으니까, 큰일 났네. 안 냈더니 3% 됐네. 얼른 내야지 하고 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3% 내야 되니까, 뭘 뻗으면 너 한번 죽어봐. 그럼 천천히 내지. 한번 너도 죽어봐라. 그럼 안 내죠. 이럴까봐, 뭐가 있어? 너 그런 식으로 계속 또 안 내고 버티면 더 죽는다? 이런 거죠. 추가로 가산금을 부과해. 그걸 뭐라 그래? 중가산금이라고 해요. 일정 기간. 그 일정 기간이 1개월이에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 1000분의 12, 1.2%씩 추가돼요. 그러니까 7월달까지 내야 되죠? 8월에 내면 되거든요? 8월달까지 안 내잖아요? 그럼 8월달 한 달 지난 거 1.2% 추가되고, 9월달까지 또 안 내면 또 1.2% 추가되고, 계속 한 달 지날 때마다 계속 추가되는 거죠. 이거 내고, 얘는 자동 내는 거죠? 그 다음 플러스 1.2, 플러스 1.2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얘도 그러면 계속 가면 또 원금을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얘도 한도가 있어요. 최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가 안 돼요. 그럼 최대치가 몇 개월이라는 거예요? 60개월. 그럼 이렇게 하면 중가산금은 최대 72%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산금은 요거 포함해서 최대 얼마까지 나온다? 75%가 한도입니다. 여기 100분의 75라고 돼 있잖아요. 위에 둘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한도가 없었거든요. 얘는 한도가 있고. 그러니까 얘하고 형평성 맞추려고 얘도 75로 간 거야. 얘가 최대치가 75%니까 가산금이, 그죠? 그러니까 너도 납부불 성실 가산해서 얼마까지만 내라? 75%까지만 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가산금은 이중과세잖아요. 이중과세, 그죠? 왜? 이거 내고 여기다 추가로 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얘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금액, 즉 짜잘한 금액은 중가산금 부과를 안 합니다. 그 짜잘한 금액이 얼마냐면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적용을 안 합니다. 3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재산세가 나왔는데 25만 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안 내면 뭐만 붙는다는 거야? 일반 가산금 3%만 붙어 나온다는 거지. 그죠? 추가적으로 가산금 부과는 안 한 거. 왜?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부과 안 합니다.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금액이죠. 국세는. 그럼 결론적으로 지방세는 얼마부터는 중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야? 얼마부터는? 30만 원부터는 중가산금 내고 얘는 100만 원부터는 중가산금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왜?
미만이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고 29만 9,999원까지는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부터는? 30만 원부터는 중과산금을 적용한다. 그럼 얘도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부터는 중과산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아 미만이니까 그 말은 맞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기억하시라는 이유가 군데군데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거 이해 못 해가지고 문제를 틀리면 열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아까 이상 이하 미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 교재는 34페이지에 8번에 조세 징수라고 돼 있잖아요. 책은 내가 넘기지 말했잖아요. 또 책 봤죠? 하여튼 말 참 안 들어요. 내가 시작할 때 34페이지 보고 시작했는데 왜 책을 넘겨? 그죠? 아직도 못 믿는 거야. 내가 한 얘기를 못 믿어가지고 자꾸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확인을 보는 거 자꾸 쳐다보는 거죠, 지금. 1월달에 오신 분은 처음 보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요즘에 11월달에 오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 지금 두 달 지났는데 아직도 신뢰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신뢰감 못 갖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거? 그죠?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믿음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찾아봐도 못 찾는다니까. 뭐 알가, 못 찾아요. 뭘 알아야 찾지. 소용없다니까. 시간 낭비라니까. 수업이나 열심히 듣고 책을 제가 읽으라니까. 그죠? 꼭 차차삭 소리 난다니까. 책 바람 막, 바람 소리가. 그죠? 34페이지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조세징수 신고납부 오른쪽 보통징수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걸 굳이 읽을 필요 없잖아요. 왜? 신고납부를 읽으면 내가 신고하고 돈 내는 거고 보통징수는 내가 고지서 나오는 거죠.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우리가 배운 조세, 신고납부조세 뭐 있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그 다음에 보유세는 둘 다 보통징수. 그것만 알면 얘는 읽을 필요 없죠. 그치? 특별징수는 말했죠. 걔는 있는데 우리는 안 배운다. 그러니까 원천징수인데 국세는 원천징수 그러고 지방세는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미리 걷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배우는 조세는 그런 건 없죠. 신경 쓸 거 없고. 9번에 가산세 나오잖아요. 용어적이 나와 있죠. 35페이지 맨 밑에.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가 만약에 용어적이 나오면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 뭐? 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여기만 조심하면 돼요. 얘가 만약에 틀리게 나오면 거기만 틀리게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와? 가산금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땡 틀렸다. 가산세고 가산금은 넘이다 생각하면 남이다. 너랑 관계없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넘어가면 36페이지에 거기 뭐 특징 같은 거 나오는데 그 됐고요.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 막 쭉 나오잖아요. 그게 오른쪽 37페이지 박스로 정리가 돼 있어요. 맨 밑에. 그죠? 그죠?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나와 있고 납부 1일 만분의 3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 세율에 보면 미리 말씀드린 과소신고 가산세 보면 부정에 보면 부정 과소신고는 40% 플러스 과소신고 10%에 더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굳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읽어보지 마시고. 왜냐면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정 그러면 얼마? 그냥 40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실제 처음에 나왔을 때도 기출로 나왔다 했잖아요. 총론에서 최근에. 근데 그때도 이걸 구분해서 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읽으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교재를 거기 36페이지, 37페이지 동그라미 1, 2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놨잖아요. 그걸 왜 안 읽냐면 그걸 읽으면 그 설명해놨거든요. 과소, 부정과소의 경우는 그 중에서 부정과소분은 40%, 그렇지 않은 건 10%에서 두 개 더한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시험에서는 그게. 그게 읽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하는 거야. 작년에도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질문하러 오신 분 있었어요. 선생님 부정과소는 40이라고 했는데 여기 교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설명을 해줬는데 수험하고는 별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읽지만 안 읽었는데 자기가 또 읽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표만 보는 거야. 표만, 박스만. 그럼 여러분도 뭐만 보면 돼? 그냥 박스만 보면 돼. 박스만 보고 그냥 그것만 보면 되고. 그래서 제가 밑에 거기 가로 안에 있기 때문에 읽지 말라는 거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걸 막 구체적으로 해서 물어보진 않는다니까요. 시험에서는. 그냥 부정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40? 일반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납부는 1일 만분의 3.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가산금을 보겠습니다. 39페이지 10번에 이제 뭐 있어요? 가산금이 나오죠. 가산금. 그죠? 자, 가산금은
연체이자 성격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39페이지 2번에 일반가산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일반가산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그때 붙는 거 몇 프로? 3%, 100분의 3. 그죠? 이렇게 있고. 중과상금은 1번.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얼마 지날 때마다 1개월 지날 때마다 얼마씩 1.2% 즉 1000분의 12씩 그죠? 부과한다. 이 경우 기간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납세 고지서별 세목이 세액이 국세는 100만원 미만,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금 나왔죠? 30만원 미만, 국세는, 지방세는, 국세는 100만원 미만이면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 지금 한 것만 보세요. 나머지는 지금 굳이 안 보셔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것들이니까. 그죠? 넘어가면 40페이지에 면세점 11번에 면세점 체제세액 수익징수 면제란 말이 나오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면세점은 들어보셨죠?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는 근처도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와이프하고 그럼 면세점 면자라도 있는 데를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긴 들어갔다면 그냥 못 나오죠. 뭐라도 들고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느낀 건데 여자들의 모든 물품은 크기랑은 관계없어요. 크기가 작다, 싸다 이건 아니죠. 하여튼 들으면 일단 기본 가격은 있는 거죠. 하여튼 내가 결혼하면 나는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결혼해 보니까 여자들은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많이 들어. 생각보다 남자들은 안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참 제가 말했잖아요. 남자들이 정말 잘생긴 거라니까요. 남자들은 진짜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거의 방목 상태에서 유일하게 노션 하나 바르는데 얼굴이 이 정도고. 여자는 평생 뭐 바르고 뭐 하고 했는데 얼굴이 이래. 남자가 정말 잘생긴 거죠.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맨날 뭐 하고 뭐 뿌리고 막 바르고 막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뭐 수분을 공급한다고 해서 또 뭐야 그 팩하고 막 그죠? 뭐 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뭐 그렇잖아. 우리 스킨하고 노션 따로 썼으면 2년 쓰거든요. 스킨 1년, 밀크로션 2년 쓰는데 뭐 여러분은 뭐 그렇게 관리하고도 막. 그다 먹는 것도 부족해서 뭐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오이 같은 거 갖다 여기다 하지 또 뭐. 내가 말했죠? 우유에다가 김에다가 우유 이렇게 부치면 좋아진다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게 관리하는데 얼굴이 그 정도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정도인데. 그죠? 이런 치드가액이 이렇게 되죠? 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50만 원 이하짜리를 취득하면 뭐 한다? 면세점을 적용한다. 근데 이게 취득세에서 나옵니다. 얘만 면세점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면 돼. 내가 취득했는데 취득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면 면세점을 적용해 주겠다. 그러면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한다 안 한다? 50만 원. 예? 아, 여기 이하라고 돼 있잖아, 이하. 그래, 포함하니까 50만 원 이하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쵸? 이하니까 얘 포함해서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 주겠다. 즉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지만 문제가 만약에 취득하기 5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 이하 미만초가 결국 또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딘가 하나가 나오더라도 나왔을 때 걔를 틀릴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상 이하 미만초가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취득세가 주로 돼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최저세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최저세액. 이건 뭐냐면 등록세에서 나와요. 이거는 등록세에서. 이건 뭐다? 최저세액은 최소한 이 금액은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는 뭐가 있냐면 6천 원 미만이면 뭔다? 6천 원을 그 세액을 내게. 그러니까 얘하고 틀린 게 얘는 안 걷는 거잖아요. 얘는 걷어요. 그러니까 최소 내가 기본으로 6천 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택시 기본 요금하고 똑같은 거라 했죠. 택시 문 열고 뒤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으면 메타기 딱 누르면 벌써 2,8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발짝만 갖다 내려도 2,800원 내야 되는 거죠. 왜? 기본 요금.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등기를 하려면 최소한 주머니에 얼마나 있어야 돼? 6천 원. 왜? 세금 계산했더니 5천 원 나왔어. 그래도 얼마를 내야 돼? 6천 원. 그죠? 이건 등록세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등록세 할 때
아주 아주 강조하는 게 세 개 있거든. 그 중에 하나예요. 6천 원 미만이면 6천 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예요? 수익 징수 면제죠. 마지막. 얘는 재산세를 합니다. 이 뜻이 뭐예요? 소액은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때 소액은 얼마다? 2,000원 미만을, 2,000원 미만을 말한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가 내는데, 물건이 내가 있는데 재산세가 안 나오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열받아 전화했더니 재산세가 1,500원이랍니다. 1,500원.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2,000원 미만이니까 징수를 안 한다. 이거 왜 그런다고 했어요? 징세비 절감. 징세비를 절감한다. 징세비. 세금을 징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게 원가가 들어간다는 게 호지서 작성 비용이에요. 그게 2,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500을 걷겠다고 1,950원 들여서 고지서 만들 수는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래서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2,000원이면. 이렇게 나온다 했죠? 2,000원이면. 실제 기출로 나왔어요. 2,000원이면 재산세를 징수한다. OX?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오. 이건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근데 얘도 그 이것만 외우면 또 여기 쑥 가는 거죠. 그럼 이것만 외웠다가 이게 나오니까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끝.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시험 끝난 거예요. 내가 말했죠? 시험 볼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막 부지런히 풀어도 시간이 몰려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니까 네가 미만이니까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럼 2,000원이면 2,000원이면 이러고 있는 거야. 날 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여기까지 아예 처음부터 해야지. 문제 딱 나오면, 이렇게 딱 나오면, 맞았다, 틀렸다, 바로 해야지. 그때 가서,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따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리 다 알고 간다. 아예 하고 가라. 그래서 이 세 개는, 얘는 면세점을 취득세에서 나오고, 시험에. 최저한세는, 최저세는 등록세에서 나오고, 수익징수 면제는 재산세에서만 물어봅니다. 근데 어차피, 이 수익징수 면제는 보통 징수인 조세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금액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작성 원가는 똑같을 거 아니야. 고지 작성 비용이. 그죠? 근데 얘는 다 2,000원인 거죠. 미만인 거죠. 지금 거기 보시면, 40페이지에 면세점 나와있죠? 맨 밑에 11번. 그죠? 그래서 거기 맨 밑에 창구 표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고, 오른쪽 최저세액제도 그 참고해 보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수익징수 면제는 밑에 보면 참고해 1번만 보시면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나머지도 다 얼마라고 돼 있어요? 2,000원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 왜? 원가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세무별로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론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그 4절의 납세 확정 소멸 이 뒷부분은 지금 안 할 거예요. 여기는 공부 좀 되셔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지금 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3월달 할 때 나머지 뒷부분 이어서 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취득세 파트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교재 있죠? 교재? 문제지? 문제 한 두세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160페이지. 160페이지 펴보세요. 160페이지. 160페이지. 그 4번 있죠, 4번? 두세 문제 풀까요? 아주 쉬운 거죠. 4번.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른 것은? 재산세죠. 되게 쉽죠. 이런 게 실제 시험에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오거든, 실제로요. 그러면 지금 생각이 다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틀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다 맞아야 되는 틀린다니까. 재산세밖에 없다 했지 몰라도 되는 거, 그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 있죠? 상속세는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배웁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증여세는 물납이 안 돼. 근데 상속세는 물납이 돼요. 근데 그건 물어보진 않죠. 근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물납은 누구만데? 재산세만 되는데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같은 풀면 그 상속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내면. 그럼 걔는 물납이 가능해요. 상속세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적으로 봤을 때 물납이 되는 건 상속세밖에 없습니다. 거의. 재산세는 물납 없어요. 하는 사람이 물납 하는 사람이 규정만 있고. 근데 상속세는 물납을 많이 해요. 왜? 대기업체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받으면 막 몇 조씩 상속되잖아요. 근데 그걸 현금으로 다 못 내죠. 다 뭘로 해? 물납 많이 해요. 물납.
주로 주식으로 많이 합니다. 상속세는 그래서 유가증권도 불납이 돼요. 부동산 만드는 게 아니라. 왜? 부동산만 하면 또 부동산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몇천억 되는 걸, 그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많이 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 9번. 169번. 다음 중 지방세로서 보통 징수 방법만으로 부가징수하는 조세로 오른 것은? 많은 거 딸랑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재산세잖아, 보통 징수. 근데 거기 사실은 만자가 붙었잖아요. 만자. 이게 사실은 엄밀히 가면 이 만자가 빠지면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방기획세가 부가세잖아요. 근데 얘가요, 취득세에 붙을 때도 있고 재산세에 붙을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 만약에 취득세 부과되면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가 되고 재산세 부과되면 보통 징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방 문제에 보통 징수 방법만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답은 재산세가 정답인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보시면 되고. 자, 밑에 10번. 그거 하나만 더 풀게요. 그것까지 좀 풀고. 뭐 한숨 쉴 거 없어요. 이거 마음 갈 거니까. 배고프죠? 지금. 밥 먹을 때가, 배는 제가 고프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산금과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 본세를 감면해줘도 가산세 자체는 원칙적으로 감면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왜? 네가 뭘 이행 안 해서 추가로 과세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원칙적으로 감면은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 2번,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고지세계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과 이걸 우리가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납부 기한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 않으면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걸 뭐라 그래? 중가산금이라 하는 거죠. 3번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세 고지세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는 얼마? 납부 기한이니까 몇 프로? 3%. 4번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5번이 틀렸는데 납부불성실가세 한도 75라 했죠? 지방세만 해당됩니다. 국세는 해당되고. 그러니까 국세는 조세 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무조건 다 걷는 거예요. 뭐 10년 넘어가 원금 넘어가도 무조건 다 걷겠다. 어디만? 지방세만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취득세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힘드시겠지만 이미 시작한 거니까, 그죠? 지금부터 빡시게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